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국제항로 해양정보입니다. 요 며칠 평년 기온보다 따뜻한 날씨 보였는데요. 비가 그친 후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 아침보다 10도 내외로 떨어지겠습니다. 거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항로는 1, 2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출항에 지장 없겠습니다. 대마도와 후쿠오카 여객선 정보 보겠습니다. 대마도로는 기항선인 비트로 한 대만 출항하고요. 후쿠오카로는 세척이 출항합니다. 뱃멀미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스러운데요. 대마도와 후쿠오카로 가는 길목에 풍랑 예비 특보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거센 물살과 바람 때문에 여객선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평소 멀미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도 멀미약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힘든 백기를 견디고 나니 날씨는 좋습니다. 대마도는 13도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후쿠오카도 16도로 출발하는 부산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